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서버리스 개발 프레임워크인 SAM을 사용해서 람다를 배포할 때 배포 패턴을 적용해서 카나리 리니어 배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SA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SAM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링크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SAM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SAM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약자로 AWS에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여기서는 SAM 템플릿 파일에 간단한 형태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SAM 템플릿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get for the function이라는 람다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이 람다의 실행 환경은 Node.js 16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람다 함수의 코드는 소스 디렉토리 아래에 있고요. 람다 함수의 핸들러 함수는 인덱스 파일에 getProduct이라는 함수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함수를 위한 API 게이트웨이도 설정되어 있어요. get HTTP 요청이 products의 product ID로 들어오면 이 람다 함수가 호출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고 SAM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를 사용해서 SAM 빌드를 한 뒤에 SAM 디플로이 명령을 실행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와 구성을 갖는 람다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또 API 게이트웨이 생성되고 이 템플릿을 기술한 경로가 람다 함수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배포라서요. 바로 배포로 넘어가 볼게요. AWS SAM을 사용해서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배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추가 설정 없이 그냥 바로 SAM 디플로이 명령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배포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함께 봤던 SAM 템플릿 파일에 Deployment Preference 설정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배포 타입으로 Linear, Canary, All at Once 배포를 할수 있어요. 이때 에러 등의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롤백 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AM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특정 GitHub, 코드 커밋 등의 소스 저장소와 연동해서 특정 브랜치로 머지되었을 때 배포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도록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1번 그리고 2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1번 기본 배포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리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SAM init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초기화할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이그젬플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런타임 환경은 Node.js 18 버전으로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데모 SAM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이 SAM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SAM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저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이동을 했고요. 그럼 프로젝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프로젝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SAM init 명령을 사용해서 SAM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런 기본 프로젝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SAM 템플릿 파일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네, 전체 이 글로벌하게 적용되어 있는 이 펑션, 람다 함수의 타임아웃이 3초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하나의 hello world 펑션이 정의되어 있고요. 네, 하나의 람다 함수가 지금 정의되어 있어요. 얘는 런타임은 Node.js 18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 함수의 코드는 이 Hello World 디렉토리 안에 있다고 하네요. 지금 Hello World 디렉토리가 있네요. 여기 안에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핸들러 함수는 app.js 파일에 보면은 app 파일에 람다 핸들러라는 함수로 되어져 있대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함수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냥 바로 헬로 월드를 반환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죠. 네, 그리고 아래쪽을 볼게요. 여기에는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get HTTP 요청이 이 헬로라는 패스로 오면은 이 람다 함수가 호출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는 배포를 할때 기본적으로 sam 빌드를 통해서 먼저 빌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sam deploy 명령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로 배포를 할 때는 이렇게 가이디드 이런 어떤 옵션을 줘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배포 환경에 대한 이런 파라미터 정보들을 설정하게 이렇게 해줘요. 제일 먼저 스택 이름은 데모 샘으로 할게요. 그리고 리전 설정을 하고 네, 이렇게 기본 환경 정보들을 구성을 했어요.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배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람다 함수들을 생성을 하고 필요한 이제 im 롤도 생성을 하고요. API 게이트웨이도 생성을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템플릿, 샘 템플릿에 정의한 그런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네, 이제 배포가 완료됐네요. 여기서 네, 퍼블리시된 이 URL을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은 우리 람다 함수 에서 반환하는 헬로 월드 메시지가 이렇게 잘 나오죠. 이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콘솔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람다 함수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샘으로 생성한 이 헬로 월드 함수가 이렇게 정의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네, 생성이 됐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네,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잘 배포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람다 함수에 대한 트리거로는 API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사용한 그 URL을 통해서 이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 그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한번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드를 여기서 네, Hello World, 네, Hello 뭐 AWS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배포할게요. Sam build를 하고 그리고 샘 디플로이 명령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배포가 완료됐네요. 다시 한번 그 URL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접속을 하면 이렇게 Hello AWS 이렇게 잘 배포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 이렇게 샘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형태로 실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샘을 통해서 배포할 때는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샘이 제공한 기본 배포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배포를 해봤어요. 네, 그럼 이제는 배포 패턴을 사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샘 템플릿 안에 추가적으로 Deployment Preferenc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 배포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배포된 버전으로 특정 시간 동안 일부 트래픽을 흘려보내서 이상이 없을 때 전체 트래픽을 이동해서 배포하는 카나리 배포나 새로운 버전으로 일정 비율로 트래픽을 이동하는 리니어 배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샘 템플릿 안에 Auto Publish Alias 그리고 네, Deployment Preference 이두 가지 설정을 하면 돼요. 이 Deployment Preference에서는 여기 타입에 우리가 원하는 카나리, 리니어 배포 타입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타입들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는 새로운 버전으로 일부 트래픽을 흘려보낼 때 에러가 나면 자동으로 롤백을 하거나
일부 트래픽을 흘려보내기 전에, 그리고 트래픽을 완전히 전환 후에 람다 함수를 호출해서 테스트 등을 수행하면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롤백이 대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정을 알람 그리고 훅에 하게 되는데요. 이 알람에는 에러가 발생할 때 트리거할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훅에는 트래픽을 흘려보내기 전에 그리고 후에 실행할 람다 함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설정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10분 동안 트래픽을 흘려보낸 뒤에 이상이 없으면 배포를 완료하는 카나리 배포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클라이언트를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람다의 엘리엇의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auto publish alias 설정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름을 라이브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 람다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엘리엇을 바라보고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부적으로 90%는 버전 1, 그리고 10%는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배포 작업들은 누군가가 컨트롤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일을 코드 디플로이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프레퍼런스를 설정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코드 디플로이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배포 작업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템플릿 파일로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는 여기 람다 함수에 디플로이먼트 프레퍼런스 설정을 할 겁니다. 우리는 auto publish alias 설정을 라이브란 이름으로 할 거고요. 디플로이먼트 프레퍼런스는 5분 동안 10%의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으로 흘려보낸 뒤에 이상이 없으면 배포를 완료하는 까나리 구성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설정만 하게 되면 돼요. 이제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젝트에서 쌤 빌드로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쌤 디플로이 명령으로 배포를 합니다. 이제 배포가 완료됐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를 수정을 하고 한번 배포를 한번 또 해볼게요. 우리 버전을 여기서 AWS, Hello AWS의 V2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갖고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쌤 빌드를 하고 다시 쌤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한 디플로이먼트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한번 콘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콘솔에서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가면은 디플로이먼트에 현재 뭔가 하나 진행 중인 게 보이죠? 코드 디플로이먼트 가면 어플리케이션즈라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플로이가 정의되어져 있어요. 이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모 쌤에 대한 새로운 디플로이먼트 어플리케이션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실제 이렇게 배포가 진행 중인 걸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일을 한번 또 찍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현재 트래픽 이동 상태가 이렇게 보이죠? 기존 버전으로 현재 지금 90% 트래픽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10%의 트래픽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텝 2 단계에서 트래픽 쉬프팅 요 단계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일 때 람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수에 들어가 보면은 버전을 한번 들어가 보죠. 버전을 보면은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어요. 보면 버전 1은 우리가 앞서 배포한 버전이고요. 버전 2는 우리가 방금 수정한 코드를 갖고 있는 그 버전을 의미를 해요. 현재 버전 1, 2가 있고요. 얘는 이제 둘다 엘리어스, 라이브란 엘리어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 엘리어스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은 라이브 엘리어스,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라이브 엘리어스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버전 1으로 90%, 그리고 버전 2로 10%의 현재 지금 트래픽이 흘러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하면은 해볼게요.
전체 요청 중에 10%는 V2로 가겠죠. 이렇게 지금 V1으로 가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V2도 이렇게 표출이 되네요. 이게 이제 10%의 비율로 현재 버전 2로 요청이 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는 이렇게 템플릿 파일에 Deployment Preference 이 설정만을 통해 갖고 이런 까나리 배포를 구성을 했어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실제 배포가 완료된 그 상태를 잠시만 기다렸다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이제 5분이 지나서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존 버전 1으로는 현재 트래픽이 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의 트래픽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배포 작업은 네, 완료가 됐죠. 그럼 이제 람다 함수로 가서 다시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에이리어스를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현재 내 라이브는 버전 2를 네, 가리키고 있고 현재 100%의 트래픽이 버전 2로 가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Deployment Preference 설정을 통해서 까나리 배포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SAM을 사용하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간단히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배포를 포함해서 카나리 리니어 배포 패턴을 적용한 형태의 배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데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